주관하는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4장 7절 8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4장 7절 8절입니다. 골로새서 4장 7절 8절입니다. 골로서 4장 7-8절. 우리 같이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아멘. 축복을 선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선언, 평안. 당신은 세계에 살릴 선교사입니다. 여호와께 생하신을 읽어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대의 망대로 부르셨습니다. 성후시에청 어, 그 중심 있는 기도가 망대의 기도라는 곡입니다. 어이就是 원래 우리 세계 레넌트의 주제곡이죠. 이대또 오늘 우리 일부 찬양대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린 곡이었습니다 어, 여러분 가사들을 하나하나 보시면은 그야말로 기도입니다. 이에 어, 정말로 조용하게 묵상하면서 찬양을 하게 되면은 우리 자신들이 힘을 얻게 되고요. 진, 다 매의 목양의时候就会得力量.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대 무엇 때문에 세우셨는가 그 정체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은 진짜 이 시대 우리들의 본질은 무엇? 물론 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고 또 마음에 담고 우리가 찬양하지만 정말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면서 먼저 여러분들이 망대 축복을 해 보가기를 바랍니다. 当然，我们去默想歌词、赞美很好，但是希望大家带着祷告去默想、祷告去唱的时候。那么，首先，各位，希望你们能够得到力量。Uh, 就像长老祷告一样，上一周在我们这里举行了世界领袖大会。 啊，uh, 报名在册的是两千五百七十一名。그가운데해외에서삼십사개국에한사백삼십여명의램버트들이함께참여하게되고요。其中包括海外三十四个国家四百三十名的 RAMBERT 来参加。Uh, 그래서우리교회스태프들까지합치면은한이천팔백명명정도가움직여지게되었습니다。包括我们教会的工作人员的话，大概有两千八百多人来参加大会。啊，uh, 정말더운날씨였습니다。真的天气特别炎热。

또, 감사하고, 감동이 되어지고, 참여한 분들이 오히려 행복을 누리게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 우리 중직자분들이 중심에서, 실제로 랩넌트들 대학부까지 중심에서 딱 움직여지니까, 진짜 그렇게 많은 숫자가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물 흐르듯 흘러가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은혜 받는 일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虽然是这么多的人但是因为种植者 r a 的大学部全部动员起来如同水流淌一样我们在恩典当中进行了大会 연세 많이 드셨습니다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해 주셔서 교회 이곳저곳에 진짜 지저분한 곳이 없을 정도로 깨끗하게 그때그때 그때 바로 치워주시고 좋은 환경 속에서 진행되어졌었습니다. 连长的人虽然他们年纪也么这么大了，但是还是参加，然后把教会的每一个部分都整理得特别干净。这么多人来了，但是却没有感觉教会很肮脏。所以我们看到了，真的做世界福音化哈纳教会，我们是这样的状态。有一个人他在走的时候说的话被旁边的人听到了。然后传达给我了。 대구 한나교회 중심으로 해서 렘런트 운동을 한다더니만 대구도 되네라고 이야기하더라고 를있어요 <목소리> 아마 다른 지역의 분이었겠죠그러니까 대구도 되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所 정말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真的是神做的。또 우리 함께 참여하는 스들도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그 어, 자리에서도 불평 불만하는 사람 없이 모두가 하나같이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감당함을 보면서 어, 제가 담임으로숨기면서 미안하고 또 너무나 감사하구 나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시간 된다면은 이렘대 앞두고 내일 모레까지 우리 스태들 좀달 링겔 한 번씩 맞아 가지고 다시 투입하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도 들었습니다. 아니, 정말 너무 수고 많았고 너무 고생이 많았습니다. 이이고 우리의 수고와 고생들 헌신들이 정말로 세계를 움직이는 레멘트들이 일어나서 앞으로 큰 열매가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처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들을 생, 어, 정복하고 다스리는 귀중한 축복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리 하나님의 망대로 우리를 세우셔서 모든 현장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입니다. 让我们

우리 원치 않는 사단의 망대가 우리 안에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나온 나 중심한 사단의 망대가 세워지기 3장에 나온 나 중심한 사단의 망대가 세워지게 되었고요. 창세기 6장에 네피림 시대의 육신 중심한 망대가 세워지게 되었고요. 창세기 6장에 네피림 육신 망대가 우리 안에 세워졌고요. 창세기 11장에 성공 중심한 망대가 우리에게 세워졌습니다. 11장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자신도 다른 사람도 파멸시킬 수밖에 없는 사단의 망대예요. 人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시고 하나님의 망대를 세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방법을 말씀했습니다. 리아시게 하나님의 망대 안로 들어오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망대 안에 들어오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창세 3장 15절에 하나님을 떠나자 말자 인간에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망대 안으로 들어오는 길을 주셨어요. 창세기 장 15절, 의후就是我能入入神神里面的 모든 사람이 육신에 빠져서 내 피름 속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 하나님의 방대 안에 들어오는 방법을 주셨어요所有的人因为神 在拿非利当中陷入，所以神赐给我们方舟这样的望楼。나님을떠나서결국은성공중심으가는인니다。为了成功中心，在这个时候神呼召亚伯拉罕，让他离开自己的地方，去到迦南地。这是神赐给他们进入神祝福里面的望楼。奴隶中。 그곳에서도 물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대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을 주셨어요 그게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희생제사 어린 양의 피의 비밀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또그 망대를 어버리고 포로되어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이또그 망대를 잃어버리고 포로되어 버렸습니다 또 더불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대 안으로 들어오는 방법을 말씀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임마누엘입니다. 뜻이 임마누엘 속국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방대 안으로 들어오는 방법을 말씀하셨어요. 청회의 흩어고의 이스라엘 백성 신스케가 탐을 가지고 신왕로님의 방법아. 라더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你是基督是永生神的儿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대 안에 들어오는 방법인 것입니다.通过耶稣基督得救就是进入神望楼里面的方法。 정말로 올바른 방망대 하나를 세우게 되면은 결국은 다 살게 됩니다.结果正确建立一个望楼的话，一切都能够救活。 그래서 성경의 모든 역사는 망대로 세워진 사람들이 한 시대를 살렸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증거로 보여주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의역시우리에선 통과수리나에 시 그렇다면 망대를 지키는 자의 특징은 일까요 24입니다. 24. 망대의 사람이 있다가 없다가 이러면 안 되는 것이죠.

그 보초소 중심부에서 보초병들이 군대를 지키게 됩니다. 이가 군데그 보초소를 아 어, 24시 비울 수가 없어요. 아무어지 어느 때에 적들이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24시 하는 그런 다수꾼이 되어져야 합니다. 就是 어, 여러분 어, 얼마 전에 우리 국회의원 어떤 분이 증문의 가정 가정 속에서도 고인했다라고 막 보도가 되어졌어요. <목소리> 왜지탄을 받게 됩니까? <목소리> 국회의원이면 국민의 파수꾼으로 세워진 거 아닙니까? 국회의원의 화就是被守就是그런데응응한 짓을 하니까 그러니까 국민의 지탄에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就是被守做了很奇怪的事情然就被人了또요 앞에는 우리 대구시장 되시는 분이 그이 홍수가 나는 그는 비가 많이 내는 그 가운데서도 골프 쳤다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모두가 다큐의 시장,因为发洪水嘛,但是他去打高尔夫球所以被很多的民众议论。 으 어, 시민들을 보호해야 될 자리에 파수꾼을 세워졌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요는 다실우 수리수호, 수호 시민의, 자 이런 수호장, 수호라는 위치상 유독 참석이 비일론. 모노지는 현장에 영적인 파수꾼 하나님께서 저자와 여러분을 세우셨습니다. 나무와 그 외에 시대 현장에 의해 신소 수리가 되면서 수호린의 수호 수호자가 여러분이 잠자게 되면은 악한 사단이 여러분 잠자는 사이 와서

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5. 25를 기다리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오는 사람들에게 25를 전달하기 때문에 힘들거나 지루하지 않습니다 왜우리 인생이 이렇습니까 왜이 땅은 갈수록 어려움당합니까 열심히 ]困难. 살고 노력하는데 불구하고 왜 힘들어집니까 왜 이렇게 25의 진짜 응답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것을 못 누리고 못 전해서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2 5但是没有办法去享受去传达所以这么艰难는 보자의 축복을 말하는 겁니다. 25, 그것은 b 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우리 인생에 필요한 답이 에요 진짜 인간이 무엇인가를 알면 25의 응답이 필요한 거예요. 人如果知道自己是什么的时候就一定会知道需要二十몰라서 그러죠. 진짜 이땅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알면은 하나님께서 왜2 5의 응답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알게 되어 있습니다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2 5의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그러고왜2 4가 지루하지 않고 힘들지 않습니까이의 응답과 함께 영원 영원이라는 부분에 대한 답을 주기 때문에. 지루하거나 힘든 것이 전혀 아닙니다 이사야 62장 6절에 말씀했습니다 파수꾼을 성벽 위에 세우라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라 무슨 말입니까 24시 파수하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망대의 축복을 누가 어떻게 하면 무엇 누르게 됩니까그 이전에 이 망대의 축복 누리면 무엇이 오는가입니다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메시지입니다나 다시 한번더 나의 것으로 붙잡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이 망대의 축복 누리면 무엇이 내게 오는가입니다。 우면의주의하나 성삼이 하나님이 실제로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성 실제의 임도 창조의 말씀으로 임하시고요. 그러면서 생명의 구원의 역사로 임하시고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자의 축복이 내게 임하는 것이죠. 넘삼의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임하고요. 보좌의 축복이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보좌의 축복이 내게 임함으것 가지고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나가 오늘 정내고 시작된 내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기도하라 해도 하지 못합니다 무엇을 기도할 줄도 모릅니다 그러나 보좌의 축복이 내게 임하면 그때부터 기도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로 말하면 시공간 초월과 함께 2, 3, 7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우리가 가지 못한 달째라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가는 것입니다이때부터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에게 증거가 일어나게 됩니다나에게 생명이 살아나고요 그게 하나님 형상이 회복된다는 말이죠. 나에게 영혼이 힘을 얻게 되고요. 바로 창세기 2장 7절에 생기가 불어와서 생명이 된지라 말씀했습니다. 실제로 나의 환경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형상 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어떤 환경이든지간에 그 환경이 얘네 축복이 막게 되는 겁니다. 그 내용들은 전후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수가 없어. 이 그래서 우리는 삼시대를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염이 24시 하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이것이 현장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이 때부터 언약의 여정이 시작되게 됩니다. CVDIP라고 이야기하죠 여정을 가고 있는데 은약의 여정이 되어지는 것이 우리 인생이 되어진다는 우문 저 루트는 인의 루트가 될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여정들을 가고 있어요. 지금까지 여정들을 달려왔고요. 그데 정말 한 주신 393이 축복의 비밀들이 내게 임하게 될 때에 그때부터 언약의 여정을 가게 돼요. 특별히 이번에 리더 수련회 때는 c v d p 이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주와 여러분에게 여러분에게 만들어야 될 다섯 가지 망대에 대한 부분을 말씀했습니다 어, 이미 선포된 말씀이에요 여러분 좀 정리를 하셔가지고 여러분 기도로 남은 시간들 계속 이 안에 가기 전에 하나하나 응답들을 찾아내야 합니다里面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무너지 않는 절대 망대로 세워지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현장에 절대 망대로 세워져 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그 모든 망대의 가장 중요하고 기본에 대한 부분들이 오늘 본론입니다. 그 본론도망 망대를 세워나고 만드는 데그 중심에는 기도입니다. 무엇으로 망대를 만들어 가느냐?是拿着什么去打造望楼呢？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짧은 시간입니다만은 정말로 기도 통해서 24의 망대가 무엇인가 살펴보고요. 그럼 오늘 그냥 시간이 한 짧아요. 통과这个祷告来看2 4 0什么祷대가 무엇인가를, 그 무엇인가를 살펴보도록하分享永恒的祷告榜是什么祈가식것을대로 만들어져가고 있습니다是다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로 기도가 24될수 있어야 합니다.

움직이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것들이 깨달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누리는 것을 가지고 기도합니다그런 아, 순간 생각과 판단과 일들 모든 것들이 하나님 은혜라는 사실들이 깨달아지면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24 기도한다는 말은 여러분 시간상으로 우리가 24시간 계속 기도한다 그 말이 아닙니다 사실 우는 그렇게 할수 없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24시 기도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먼저 성계에 보면 렘넌트 7명들을 우리가 살펴보십시다 그 중에 요셉은 어땠습니까 우리처럼 말하는 상기도 간다 안 되었어요 뭔가 특별 기도한다 아니었어요. 뭔가 집회 기도한다 아니었어요. 매 물론 상기도도 필요하고 특별기도도 필요합니다. 그의기도도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는아, 그럭까지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요셉은 24시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어. 위 24시 시 기도는 뭡니까? 뭡니까? 하나님 의 능력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예로 가도 괜찮았고요 감옥으로 가도 괜찮았고요 나중에 총리가 되었어도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요셉은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24시기도의 비밀을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것 가지고 문제를 보고. 또 사건을 보고 모든 것 달라지게 돼 있어요. 이만 이不一 모든 문제와 사건을 볼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누리고 보는 것과 그렇지 않고 보는 것은 달라지게 어 있다는 말입니다. 不一다 다윗을 보면요.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이 특공대를 준비했어요. 보면 다윗의 소 발견 사울은 殺他 준비를 특공 어디서 편하게 기도할 수 있었습니까? 런데다이은 편하게 기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불구하고 그의 모든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사실을 누렸어요. 수他的步看到神同在的能力 이게 24의 기도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 8절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말씀했어요. 다 무엇이든 간 기도할 수 있어요. 꼭 어떤 장소에 가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지 않고도 기도할 수있어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기도할 수있어요그게 24시 기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사에 보면은 순례자의 길을 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길이었습니다 위협이 도사리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능력히 그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가는 길이 위험하다는 것을 못 느낄 정도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실을 누렸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모든 문제와 사건 속에서 문제가 문제로 안 보여질 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는 사실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24의 기도 내가 24시간 계속해서 기도한다는 그 말이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 원하시는 그 부분에 내가 한 시간만 집중할 수 있다면은 그게 24의 기도예요내 삶이 어디에 집중하고 있느냐? 그게 24의 기도.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当我의 망대가 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神的到我구약 시대의 요셉과 모세는 자기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승리한 것이 아니에요시시他不是自己能力在以色列面前利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성경 처음부터 가르친 것이고요 또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설명하신 부분입니다 꼭 저와 여러분 누려야 될 부분들이기 때문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집중해서 말씀하셨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25의 망대를 세운 사람이 바로 블레셋 시대의 사무엘과 다윗입니다 사울 왕의 다윗에 이야기했습니다 扫罗王对大卫说：“你能够胜过哥利亚吗？”王是在自己的水准里面说了正常的话。大卫怎么回答呢？他讲了二十五的应允。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습니다 먼저 증거를 이야기했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를 모독하는 자의 손에서 나를 건지실 것을 나는 믿는다고 했습니다 왕인 사울과 다윗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것이 진짜 사실이었습니다 이문리는 성경을 통해 결론을 알고 있잖아요어느 것이 뭐 결사실이었습니까하나님은 우리에게 2 5 나라의 응답을

我们真的蒙到2 5五应的时候别的都不需要 가는 곳마다 응답이 오게 되어 있어. 요 문제는 응답이 오면 끝나는 것이죠. 응답이 안 오니까 이것 저것 모든 것이 문제가 되어지는데, 응답이 오면 면 끝나는 것입니다. 진 응답이 오면 어디에서도 상관없는 것이고요. 어,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나도 사실은 상관없는 것입니다. 정말 2 5여답나라의 축복받게 되면은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은 아닙니다. 왜 나는 안 될까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되게 하시는 것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안 되게 하실까요? 진짜 그것을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왜 하는 것마다 안 될까요? 이 이야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목소리> 틀린 것을 하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목소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붙잡아라는 것입니다. 이런 <목소리> 신학시대의 바울은 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알았기 때문에 사장님 13장, 16장, 19장에 보면 가서 무속과 점술과 우상에 빠진 현장들을

모든 불가능한 절대 불가능현장이 절대 가능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神 우리는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 한계가 오게 되어 있어. 요 여러분 25 나라의 응답은 한계가 없는 응답입니다. 이 축복의 비밀 속에 들어가는 우리 하나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24 집중하면서 25하나님 나라의 응답을 누리는데, 그 다음에 오는 응답이 영원이라는 망대가 세워지게 됩니다. 2 4 25의 응 영원이라는 응답들을 내가 24 집중하면서 25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리는데, 지금.

여러분 어떤 문제와 사건들이 여러분 가정과 삶의 현장에 있습니까? 中有什的 바로 바르게 깨닫는다면 그것이 바로 최고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이왜 그런 문제를 내 가정에 나에게 허락하셨을까요什神的在我的家庭영원이라 시간표를 놓고 오늘 내게 왜 그런 문제를 허락하셨을까요? 그런 사람을 살려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도 안 살리니까 나에게 그 문제를 거고 아무도 안 살리니까 우리 가정에 그런 문제를 오게 한겁니다所以神我和我的家庭面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것은 재앙이 아니라 했어神向我们做的서 그런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나에게 우리 가정의 그 문제들을 허락하셨다라는 사실. 입래首先다 영원히란 시간표 속에 오늘을 보는 축복의 눈들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의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样怎呢 24시 기도의 망대, 25시 기도의 망대, 영원히란 기도의 망대가 만들어지면요. 그때 망대 목표가 내게 딱 이루어지게 됩니다. 나다시시时候那么我们就能看到이 상하게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생명을 얻 하기 위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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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을 찾아오는 여러분 자신이 플랫폼이 딱되어집니다有人就过来为了活存存活找 그들을 복음의 말씀으로 살리는 파수망대가 되어져요. 그리고 전도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을 소통시키는

그중에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을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회복야될24 기도의 망대, 25 기도의 망대, 영원의 기도의 망대를 말씀드렸습니다그 망대의 목표는 저와 여러분을 플랫폼과 파수망대와 영적인 안테나로 세우는 것입니다의 초대 교회가 이 축복을 주셨어요初代教会장의 정말로 하나님 언약 가진 자들이 제자로 딱 모여졌습니다. 신전 2장핍박과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만 그 초대교회 중심해서 사도행 11장에 보면 교의 문을 여셨습니다답들을 그 가지고 결국은 로마복음화의 귀한 축복된 세계복음의 응답을 초대교회가 누리게 된 사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실 응답이에 这是神要赐给我们的应允。 여러분 정말로 그리스도께 집중하시고 真的愿各位集中基督?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비밀을 누리게 되면요. 그 결과는 여러분에게 세계 복음화 2375000종족을 살리는 축복된 응답의 증거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 이 여러분 정말로 메시지를잘 정리하셔서 여러분 기도 가운데 담기를 바랍니다. 미래회에다 정보를 리에곧 저희들의 답고當中에 진행이 미래 시대를 놓고 우리에게 오늘 주신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한 시대의 승리자로 정복자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주신 메시지. is 어, 神為了讓我們在這個時代成為勝利的征服者而賜給的信息. 그냥 조금 여러분에게 어렵게 들려질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함께하신다면은 어려운 게 어려운 게 아닌 줄로 믿습니다但是我相信圣灵同在的话困难不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줄로 믿습니다.我相信作为属神的人一定能够听懂神的话。나의 메시지가 되어지는 그 축복기를 주의 이름으로 합니다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나가므로 현장산이는 주역으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손들 위에 모든 성교지와 지교회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현장과 몸된 교회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